자, 반갑습니다. 썸타락 구독자 여러분. 자, 여러분들 중고차 구매하실 때 키로수 많이들 보시잖아요. 근데 중고차로 적정한 키로수가 몇만 키로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만? 10만 키로. 그렇죠. 중고차가 사실 이제 3년에 6만, 5년에 10만 이제 이런 것들이 보증이 신차들이 이제 적용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좀 감가도 세게 들어가면서 중고차로 구매하기에 괜찮은 금액대로 확 내려오죠. 그렇다면 20만 키로면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죠. 좋아요? 자동차를 잘 모르시고 거의 대부분 신차로 자동차를 구입을 했던 분들은 20만 키로면 폐차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사실 관리를 잘 안 했다라고 하면 20만 키로면 폐차 갈 수도 있죠. 근데 5만 키로, 8만 키로인데도 폐차 갈 수가 있어요. 관리를 안 했다라고 하면 자동차는 정말 많은 부품들로 인해 이제 이렇게 그 설계가 되었기 때문에요. 얼마나 어떻게 잘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수명이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건 뭐 사실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집에서 사용하는 가전기기도 마찬가지잖아요. TV 20년 이상, 30년 쓰시는 분들, 냉장고, 선풍기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누가 어떻게 탔는지에 따라서 자동차도 굉장히 좀 컨디션이 다르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자, 오늘 준비한 차가 20만 키로예요. 딱 20만 키로에 길들이기가 끝났다라고 제가 한번 재밌게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금액이죠. 정말 감가가 굉장히 좀 많이 되었고 900만 원대 520D 차량 가지고 나와봤거든요. 근데 요 녀석 쓸만합니다. 아, 이 차량은 성능기록부가 말해주듯이 입고 전에 엔진 미미, 미션 미미까지 다 수리를 하면서 사실 요 키로수 때 교환해야 할 부분들을 다 교환을 했다. 매입을 하면서 그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오늘 준비한 차량 520T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반갑습니다. 썸타락 구독자 여러분.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 옆에 보이는 5시리즈 프리미엄 브랜드 BMW예요. 베스트셀링카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의 가격대가 일단 900만원대 구입이 가능한 차량이고요. 자, 게다가 키로수는 20만 키로가 됐습니다. 자, 두려우실 거예요. 뭐가 두려워? 아, 키로수 많아서 사자마자 막 다 퍼지고 그런 거 아니야? 그런 차들도 있죠. 하지만 오늘 제가 그런 차량을 준비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성능기록부상 누유도 없이 아주 깔끔한 차량으로 준비됐고요. 입고 전에 사실 요 정도 연식 키로수가 됐으면 사실 손봐야 될 게 없는 게 이상한 겁니다. 그런데 손봐야 될 부분들 싹 다 저희가 정비를 해놨기 때문에요. 물론 뭐 오일이라든지 이런 소모품들은 갈아주면서 타시면 좋지만 입고 전에 상품화 작업을 확실하게 해놓은 그런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차량의 프로필 설명드릴게요. 자, 최초 등록은요, 2012년 1월 6일에 등록한 11년식 역각자형 차량으로 오늘 준비를 했고요. 주행거리는 21만 2천 키로 현재 유지 중에 있습니다. 자, 오일류에서는요, 성능상을 양호를 받았고요. 사고 유무에 있어서도 완전 무사고 20만 키로를 달릴 동안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었다는 건 행운인 그런 차종입니다.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 BMW 5시리즈고요, 520D 디젤 연료 사용한 차량으로 준비를 했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금액은 900만 원대 구입이 가능한 5시리즈 상태 어떤지 지금부터 외관실내 보여드릴게요. 자, 차량 보시기 전에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리고요. 차량 전면부 모습 보여주세요. 자, 오늘 준비한 이 BMW 5시리즈 정말 중고차 매물에서 굉장히 좀 많고 그만큼 많다는 것은 신차도 많이 판매되었고 지금 중고차도 굉장히 많이 판매가 되는 한 차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준비한 차량은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면 키로수가 좀 나가긴 합니다. 연식 대비해서도 그냥 적정하게 1년에 약 2만 키로 정도씩 해서 주행을 하신 건데 딱 프로필만 놓고 보면은 부담스러울 수가 있다. 맞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일단 가격이 그만큼 저렴하고요. 900만 원대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단 제가 말씀드렸죠. 정비가 좀 확실하게 되어 있는 차종이기 때문에 사실 요 금액대 구입을 하셔가지고요. 3년 정도 큰 걱정 없이 타실 만한 차종입니다. 왜냐면 5 시리즈가 생각보다 다들 아실 거예요. 수리하는 수입 비용이 굉장히 좀 저렴합니다. 타 브랜드 대비해서요. 굉장히 저렴해요. 물론 국산차보다는 조금 더 나가긴 하지만 수입차지만 약간 국산차 같은 느낌이 좀 날 거고요. 자, 외관 컬러는 이렇게 그레이 색상으로 오늘 준비를 했고요. 헤드라이트 상태도 대부분 이렇게 헤드라이트가 약간 백화 현상이 진행이 됐었어야 되는데 이 차량은 아주 깔끔합니다. 순정 LED로 다 포함이 되어 있죠. 전방 센서까지 만나보실 수가 있고, 사실 5시리즈는요 굉장히 이 BMW의 이 메인 차량의 얼굴인 거죠. 사실 그만큼 이 BMW에서 굉장히 공들여서 만든 그런 차량이고, 제가 봤을 때는 사실 7시리즈 다음으로, 물론 뭐 6시리즈도 있지만 7시리즈 다음으로 굉장히 좀 좋은 차량 같아요. 그래서 타셨던 분들이 이 차량은 만족도가 굉장히 좋죠. 어떤 부분에서 만족을 하냐, 일단 첫 번째 승차감도 굉장히 좋고요. 승차감이 좋다는 건 차가 잘 나가고 잘 서고, 그리고 연비가 굉장히 좋습니다. 연비가 굉장히 잘 나와요. 뭐 요즘 기름값, 뭐 디젤값 비싸긴 하지만 그래도 좀 많이 내려왔더라고요. 1800원대까지 오늘 주유를 한 거 보니까 한 1400원, 1500원대 5만원 주면 500km 이상 쫙쫙 탈 수 있는 그런 차종이고, 뭐 디자인도 약간 5시리즈는 좀 프리미엄 딱 디자인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참 좋고. 자, 타이어는 앞쪽에는 트레드 한 4, 50% 잔량 남아있고요. 휠 상태 보여주시면 휠 상태 아주 깔끔합니다. 자, 우측 지금 외관 상태 이렇게 쭉 보고 있는데 우측 외관 상태 아주 깔끔하고요. 이쪽에 그 주유구 쪽에 이렇게 이거는 덴트 한 컷은 해야겠는데, 네, 출고 진행할 때 이거는 제가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쪽 타이어도 약 한 50% 이상 잔량 남아있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시리즈 후면부입니다. 뭐 전면부도 굉장히 좀 깔끔하고요. 후면부도 이제 디자인을 놓고 봐도 사실 디자인은 누가 봐도 디자인 좀 별로다 이렇게 얘기할 사람 있겠습니까? 참 좋죠, 디자인. 5시리즈 무난하고. 자, 아래쪽에 이렇게 트렁크 보여주시면 트렁크 사이즈도 잘 나올 거고요. 자, 이렇게. 자, 12년에 등록한 20만 킬로 주행한 520D 오늘 준비한 판매 금액은요 980만원에 현재 판매 중에 있습니다. 자, 금액을 딱 놓고 보면 사실 이제 5시리즈가 1000만원도 안 한다는 매물이 꽤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성능 상태, 보증 상태가 깔끔한 거는 또한 많지 않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520T 실내 옵션 설명드릴게요. 자, 차량에 실내 들어왔고요. 엔진 상태가 정말 좋습니다. 다른 차 비교해봐도요. 엔진의 현재 진동 상태도 굉장히 좋습니다. 실내 상태 또한 아주 깔끔한 차량이고요. 자, 이렇게 도어 쪽 보여주시면은요, 이제 윈도우 버튼 아래쪽에 이렇게 메모리 시트 들어갈 거고요. 시트는 기본 전동 시트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라이트는 이제 오토 라이트,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핸들 보여주시면 왼쪽에 이렇게 크루즈 컨트롤, 우측에는 이렇게 블루투스 버튼 포함이 되어 있고, HUD 헤드업 기능까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상단에는 이렇게 썬루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시트 상태 보여주셔도 시트 상태 아주 깔끔합니다. 깔끔하게 관리해 주셨고요. 자, 그리고 상단에는 이렇게 블랙박스 포함이 되어 있고, 자, 후방 카메라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비상등 들어갈 거고요. 엔진 스타트 버튼. 그 아래쪽에 이렇게 CD 플레이어 들어가고요. 오토 에어컨 양쪽 열선 시트 다 되어 있고, 차키도 두 개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아래쪽 보여주시면 전자 파킹 오토 홀드 기능, 전방 센서, VDC 기능까지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 차량 제가 엔진룸 열어서 엔진 상태 한번 같이 보여드릴게요. 네, 차량 엔진룸 상태 지금 현재 보여드리고 있고요. 엔진 소음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20만 킬로가 넘었는데도 이렇게 잔잔한 진동은 있습니다. 엔진 부품을 했기 때문에요. 잔잔한 진동이 있고요. 그 밖에 하체 쪽 이렇게 보여주시면은요, 누유나 이런 부분들은 전혀 없어요. 아주 깔끔하게 보여주시면, 네, 아주 깔끔하게 잘 관리를 해 놓으셨고요. 자, 오늘 준비한 차량 BMW 520D 900만원대입니다. 980만원은 이제 판매 중에 있는 차종이고요. 차량 마음에 드신다면 상단에 대표번호로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썸타라 진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썸타라 진대표입니다. 그 저희 채널에서 한 달에 이렇게 내방해 주시고 한 달에 판매하는 대수가 대략 많을 때는 한 4, 50대 정도, 평균 한 3, 40대 정도. 내방은 한 7, 80팀이 한 달에 또 방문을 해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상담할 수 있는 직원분들이 세 분 계시고, 사실 저희 채널도 이제 유튜브로 차량 판매한 지 2년 정도가 좀 지났습니다. 그래서 또 저희가 소개시켜드리는 차량 구입을 해주셔서 또 감사합니다. 감사하다는 또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그 수입 차량들도 많이 올려드리고 국산차는 좀 많이 안 올려드렸는데, 최근에 저희가 그 소렌토 차량 올려드렸는데 다 완판이 됐어요. 그래서 뭐 올류 소렌토 뭐 그냥 일반 소렌토 다 판매해서 직원들이랑 이제 회의를 좀 하다가, 산타페는 안 팔리는데 왜 소렌토는 잘 팔릴까, 그래서 내기를 했습니다. 어떤 내기를 했냐면, 이 차량도 제가 소렌토 차량 준비를 했거든요. 팔릴까 안 팔릴까 내기를 했습니다. 근데 내용이 너무 좋아요. 어떻게 좋냐면, 국산차는 확실히 좋아하시는 거 딱 알았어. 그냥 풀옵션 2.2 4륜 노블레스 스페셜, 그리고 금액대는 1,000만 원 중반대로 맞춰봤고요. 그래서 사고 있냐 사고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 세 번째 소렌토, 이 차량 과연 팔릴까요? 자, 풀옵션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하시죠. 자, 반갑습니다. 썸타라 구독자 여러분.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 우리 그 대표적인 패밀리카, 우리나라의 국민 SUV 소렌토 차량 준비를 했고요. 오늘 준비한 차량도요, 섭섭하시지 않을 만큼 옵션이 꽉 찬 아주 풀옵션 모델로 준비를 했다라고 설명을 드리면서 차량의 프로필 먼저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초 등록 2015년 1월 달에 등록한 모델이고요. 주행거리 현재 15만 7천 킬로 유지 중에 있습니다. 자, 오일류에서는요 성능상 올량을 받았고요. 사고 유무도 완전 무사고로 사고가 단 한 건도 나지 않은 아주 깔끔한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요, 기아 올류 소렌토고요. 2.2 4륜 노블레스 스페셜 등급의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금액은요, 약 1,000만 원 중반대 구입이 가능한 올류 소렌토. 지금부터 외관 실내 설명드릴게요. 자, 차량 보시기 전에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리고요. 차량 전면부 모습 보여주세요. 자, 오늘 준비한 이 기아의 올류 소렌토 한번 다시 준비를 했습니다. 올류 소렌토는 사실 이렇게 완전 풀옵션이 금액대가 1,000만 원 중반대 딱 내려왔다라고 하면 구매 욕구가 확 땡기는 그런 차종인 것 같아요. 사실 중고차는 1,000만 원 전, 1,000만 원 후로 굉장히 인기가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약간 1,000만 원 미만으로 가게 되면 내가 사실 포기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아. 뭘 포기해야 돼? 하나는 다 포기하셔야 돼요. 뭐 사고든 키로수든 차량의 등급이든. 약간 1,000만 원 미만대는 내 자존심을 약간 이렇게 좀 버리면서 사야 되는데, 1,000만 원이 금액이 올라가 버리면은 그래도 좀 달라집니다. 이렇게 완전 풀옵션을 구매하실 수 있는 금액대 차량들이 속속히 보인다라는 거죠. 올류 소렌토는 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사실 2.0, 2.2 원래는 사실 이 차량 사이즈에다가 2.2를 올려야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2.0으로 다운 사이징이 나오면서 세금이나 뭐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유리하긴 하죠. 하지만 이 정통 SUV는 소렌토는 2.2로 원래가 이제 이렇게 판매가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뭐다? 힘과 마력이랑 출력이 2.0 대비해서 훨씬 더 좀 시원시원하게 잘 나간다라고 느끼실 거예요. 이게 얼마 차이 나진 않지만 그 차이가 꽤 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굳이 2.2의 4륜의 노블 풀옵을 선택한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차량을 구입하셨다는 성향을 보면 그냥 차량을 내가 정말 좋아하고 아끼고 이래야지만 요 등급이 구매가 가능한 모델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옵션이 많이 들어간 차량 중에서 차 상태가 나쁜 차종들을 많이 못 봤습니다. 그거는 아마 다들 체험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약간 완전 깡통, 뭐 이제 렌트 이력 있는 차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확률적으로 약간 차 관리가 안 됐을 확률이 좀 높죠.
자, 앞쪽에 옵션을 보시면 전방 카메라에서부터 이제 순정 HID, 아래쪽에 안개등까지 다 모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외관 색상은 다크 그레이로요. 관리하기 정말 좋은 색상이죠. 그리고 탑에 썬루프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궁금해 하실 텐데요. 탑에 썬루프까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측면부를 보게 되면요. 또 이렇게 크롬휠, 소렌토에 크롬휠이 들어갔다고 하면 일단 옵션이 굉장히 높은 등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타이어는 조금 아쉽습니다. 이렇게 교환 주기가 온 것 같아요. 잔량이 많이 남아있지 않아서 구매하시면서 타이어는 교환을 하시기를 권장을 드리고요. 우측으로 지금 외관 상태 보시면 외관 상태는 아주 깔끔합니다. 자, 뒤쪽에는 잔량 앞쪽보다는 조금 더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뒤쪽에도 크롬 휠 아주 고급스럽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후면부를 이렇게 보시면은요, 디자인은 확실히 그냥 딱 놓고 봐도 뭐 빠진다 이런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워낙 요때 비교할 수 있는 게 뭐 산타페, 소렌토는 거의 뭐 인기 최고의 인기 등급 차량이었으니까. 자, 소렌토 이렇게 4륜구동 포함이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딱 이 국산차에 전동이도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차이는 자존심이죠. 예, 이렇게 전동 트렁크까지 포함이 되면서 확실히 여기서 또 이제 옵션을 한 번 더 느끼실 수가 있고, 뒷좌석은 다 폴딩이 되죠. 폴딩이 다 될 거고, 아래쪽에 이렇게 시트도 두 개 다 숨어져 있어서 7인승 모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차박 캠핑 다 가능하고. 자, 오늘 준비한 소렌토 얼마에 생각을 하실까요? 뭐 예상하시기로는 금액이 얼마일까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금액도 정말 파격적이게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금액 1650만원. 1650만원에 이렇게 완풀 옵션 상태 좋은 소렌토가 구입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내 옵션 설명드릴게요. 자, 차량에 실내에 들어왔고요. 와, 실내 상태가 정말 예술입니다. 너무 깔끔하고요. 와, 옵션이 너무 많기 때문에 빠르게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이렇게 도어 쪽에는 메모리 시트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윈도우 버튼, 그 아래쪽에 JBL 사운드 시스템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시트는 기본 전동 시트 포함을 하고 있고요. 핸들 왼쪽에는 자, 이렇게 후측방하고 차선 히터에 들어갈 거고요. 220V VDC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는 주유구와 트렁크 버튼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핸들 우측에는 이렇게 크루즈 컨트롤, 왼쪽에는 블루투스 기능까지 탑재가 되어 있고요. 여기 핸들 상단에는 우드 느낌으로 핸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핸들 상태도 아주 깔끔합니다. 자, 상단에는요, 이렇게 파노라마 타입의 썬루프도 지원을 하는 모델로 준비를 했고요. 시트 상태 보여주시면 시트가 정말 깔끔합니다. 아주 깔끔해요. 자, 그리고 상단에 이렇게 블랙박스 하이패스 ECM 룸미러까지 기본 포함이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내비게이션도 정품 내비게이션 해서 자, 360도 어라운드 뷰 다 지원합니다. 요거 옵션 또 이렇게 완전 풀 옵션만 들어가는 아주 스페셜한 옵션이죠. 자, 그리고 그 아래쪽에는 오토 에어컨 엔진 스타트 버튼 버튼식일 거고요. 양쪽 열선 통풍 다 지원을 합니다. 옵션 너무 좋죠. 그 아래쪽에 시가잭 USB까지 포함이 되어 있고요. 자, 이 아래쪽 보시면 전자파킹 오토홀드 기능까지 포함이 되어 있고, 자, 그리고 전방 센서, 뭐 ISG 기능, 이제 4륜구동 제어할 수 있는 버튼도 있고, 드라이브 모드까지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2열에는 2열 열선 시트 기본일 거고요. 사이드에 커튼까지도 기본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옵션 정리해 드릴 거고요.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2.2 4륜의 노블 풀 옵션 소렌토 1650만원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차량 기아의 소렌토 풀옵션 모델 준비했고요. 준비한 판매 금액 1650만원입니다. 네, 차량 마음에 드신다면 상단의 대표번호로 연락주시고요.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썸타 진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반갑습니다. 썸타사 진대표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요, 제가 정말 좋은 차, 좋은 가격에 한번 판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벤츠고요. 벤츠 라인업 중에서 E클래스로 준비했습니다. E클래스 라인업 중에서 이제 준신형 모델인데, 금액대가 1,000만 원대 이제 종종 나오죠. 1,000만 원 이제 후반대 많이 나오는데, 그 금액대가 나오면 사실 연식 키로수가 좀 많이 올라갈 거예요. 근데 오늘은요, 섭섭치 않게 연식 키로수 확 낮췄습니다. 금액도 확 낮췄어요. 뭐 사고 맞냐? 사고 없습니다. 차 컨디션 어떠냐? 차 컨디션 진짜
최고의 컨디션으로 준비했어요. 요 차량은 그냥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 벤츠의 E클래스 220D 아방가르드 준비했습니다. 함께 하시죠. 자, 반갑습니다. 섬탈 구독자 여러분. 자, 오늘 준비한 차량 옆에 보이는 프리미엄 브랜드 벤츠의 E클래스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E클래스는 종종 저희 채널에서 등장하는 그런 모델인데요. 오늘 준비한 E클래스가 대박인 게 일단 금액, 연식, 키로수가 정말 아주 좋게 준비를 했기 때문에요. 며칠 전에 E클래스 올라가셨을 때 놓치셨던 분들 이 차량 주목해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차량의 프로필 설명드릴게요. 최초 등록 2013년 9월 달에 등록한 14년식이고요. 주행거리 현재 11만 5천 킬로로요. 키로수 아주 좋습니다. 오일류에서는요, 성능상을 양호받은 차량이고요. 사고 유무도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 벤츠 E클래스 E220D 아방가르드 등급의 차량을 준비했고요. 가장 인기 좋은 등급에 연식 키로수까지 좋고 금액은 얼마냐? 자, 딱 1000만 원 중반대 구입 가능해요. 금액 미쳤죠. 잠시 후에 금액 안내해드리고요. 지금부터 E클래스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량 보시기 전에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리고요. 차량 전면 본 모습 보여주세요. 자, 오늘 준비한 이 벤츠의 E클래스 일단 프로필 어떻습니까? 프로필 너무 좋죠. 구매하기 딱 좋은 프로필에 구매하기 딱 좋은 가격대, 이런 거는 그냥 딱 좋다. 딱 단 한 가지의 흠이라고 하면은 뭐가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색상 빼고는 없습니다. 흠이라고 표현을 하기에도 좀 그런 게 E클래스는 사실 슬릭 실버, 은색상이 또 고유의 컬러예요. 벤츠 하면은 사실 좀 있으신 분들이 많이 타셨던 그런 차량이잖아요. 뭐 지금이야 뭐 사실 많이 보편화되긴 했지만, 근데 있으신 분들이 어떻다? 다친 분들은 어때요? 검소해요. 색깔도 검소, 튀는 걸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벤츠 은색이 굉장히 출고가 많았고요. 자, 그리고 가장 인기 좋은 등급 아방가르드 등급에다가 준신형 모델이죠. 예, 근데 금액대가 정말 좋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외관 상태는 어떠냐면요, 외관 상태 아주 깔끔합니다. 헤드라이트 상태 양쪽으로 딱 봐도 아주 깔끔하죠. 전면부에 벤츠 큰 로고 마크, 전방 센서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은색상 치고 관리 잘 안 된 차 못 봤다, 이런 말이 있어요, 속담이. 이건 제가 만들어낸 건데 이건 진짜 그래요. 이 은색 딱 색상 치고 관리 안 된 차 못 봤다. 은색인데 차 관리가 안 됐다? 그 있을 수 없습니다. 네, 잘 못 봤어요. 일단 앞쪽 전면부 상태 좋고요. 측면부 이렇게. 이 클래스는 차 크기는요, 좀 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중형 세단에 좀 속해져 있는 차량이고, 사실 이 클래스의 진가는 이 디젤 2.2 엔진이에요. 요게 정말 연비도 좋고 내구성도 좋고 소음까지도 좋아요. 그래서 요 차량 주행하시는 분들 만족도 굉장히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앞쪽 타이어도 트레드 50% 이상 잔량 남아있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라이트 쪽에 이렇게 램프도 안쪽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우측 외관 상태 깔끔하고요. 탑에는 이렇게 썬루프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뒤쪽 타이어도 좋네요. 뒤쪽도 약 50% 이상 잔량 남아있고요. 아방가르드 전용 휠 또한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요때 이 클래스는 지금 뭐 2,300 뭐 가솔린 모델도 좋긴 한데 디젤 모델들이 인기가 좋아요. 그리고 사실 요즘 또 이제 기름값 좀 많이 내려가면서 연비 또 무시 못 하잖아요. 요게 정말 연비 잘 나오는, 예, 그러니까 520D는 2000cc 디젤하고 요 E클래스 220D, 연비는 520D가 좀 좋을진 몰라도 엔진의 이 소음이나 내구성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 벤츠가 전세계 넘버 원이지 않겠습니까? 자, 트렁크 보여주시면 트렁크 공간 아주 넓습니다. 예, 공간 사이즈 정말 잘 빠졌고요. 자, 아마 요 딱 프로필 14년식에 10만 킬로 초반대니까 한
5만원 후반대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준비한 금액은 파격적입니다. 정말 파격적인 금액 1650. 어떻습니까? 금액 너무 마음에 들죠? 1650에 사고 없고 프로필 존 E 클래스가 구입이 가능합니다. 정말 좋아요. 실내 옵션 보여드릴게요. 자, 차량에 실내에 들어왔고요. 와, 실내 상태 또한 너무 좋습니다. 아, 역시 이렇게 또 좋은 차 이제 또 찾으면 너무 좋죠. 구독을 좀 눌러주셔야 또 저희도 힘차게 또 좋은 차 준비하는데 또 힘이 되니까 좋아요, 구독 좀 부탁드리고요. 자, 메모리 시트, 전동 시트 그리고 아래쪽에 이렇게 전동잡이 들어갈 거죠. 자, 라이트는 오토 라이트 기본 포함해서요. 아래쪽에는 풋브레이크 방식입니다. 사이드는 풋브레이크 방식. 자, 핸들 벤치에서 아주 고급스러운 핸들입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이렇게 패들 시프트 지원하고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 크루즈 컨트롤. 주행거리는 11만 5천 키로 유지 중에 있네요. 자, 상단에는요, 차량의 썬루프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시트 딱 보여주셔도 시트 상태야 너무 깔끔하죠. 아주 깔끔한 모델입니다. 자, 상단에 블랙박스 포함이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내비게이션 지니 맵 지원을 하고요. 후방 카메라도 포함이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이렇게 아날로그 시계에서부터 디자인 약간 아날로그 시계긴 한데 괜찮습니다. 열선 핸들 그리고 전방 센서 에코 버튼 들어갈 거고요. 엔진 스타트 또 버튼식일 거고 에어컨입니다. 에어컨 오토 에어컨 아주 시원하게 잘 나오고 차키도 두 개다 되어 있어요. 자, 금액 너무 좋죠. 1650만원 E클래스 요 정도 프로필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E클래스 함께 했고요. 자, 판매 금액 1650만원이란 정말 파격적인 금액으로 준비했고요. 차량 마음에 드신다면 상단에 대표번호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썸타라 진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